안녕 친구들, 점핑맨과 함께 좋아요, 구독 누르자. 안녕하세요, 가족운동률 전문가 김석주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. 뽀뽀뽀 테스트에서 우리가 매번 하던 그런 테스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. 가운데 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그 선을 10초 동안 좌우로 빨리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. 처음에 하면 4번, 5번밖에 못 뛰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20번 넘게 할 수 있습니다. 두 발을 모아서 앞으로 뛰고 뒤로 돌아서 또 뛰고, 그렇게 뛰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. 그대로 두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옆으로 뛰도록 유도해주세요. 옆으로 뛰면서 박자가 두 번씩 뛰더라도 또 냅두세요. 하다 보면 한 번씩으로 바뀔 겁니다.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흐뭇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. 아이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아이와 함께 오늘 시도해보세요.